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장 TV 명장의 예능 게임 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네, 명장의 피플 온라인 4 스페셜 레전드 선수 체감 리뷰 컨텐츠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선수는요, 바로 토트넘 핫스퍼에서 뛰고 있는 선수죠. 손흥민이 없어서 겨우 밥 먹고 살고 있는 루카스 모우라, TV 시즌 루카스 모우라 1카입니다. 자, 시사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17만원, 아 라멜라랑 거의 비슷한 가격이네요. 기다리세요, 잠시만요. 자, 라멜라랑 가격은 비슷한데 어떤 가성비를 뽐내줄지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확인. 아이, 껌까지는 아니고. 네, 근데 제가 팀 제대로 맞추면 할 수 있는데 한국팀이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에요. 별로, 진짜로 써보면 알아, 진짜로. 자, 루카스 모우라 선수 체감 리뷰 이어서 진행합니다. 스피드 97, 슛 78, 패스 80, 드리블 90, 수비 49, 피지컬 67입니다. 급여 13이고 172cm에 72kg 오른발잡이에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다 놔두면 좋을 수 있는데 뭐 자기가 왼쪽에다 놔두어도 왼쪽에서 이제 치고 들어와서 가마차기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기 사성의 탑클래스, 게임플레이 선호. 자, 패스 잘 안 해도 제가 강제로 시킬 거예요. 화려한 개인기, 그리고 스피드 드리블러 특성이 있습니다. 자, 속력 가속력이 96이랑 99 매우 좋습니다. 이런 애들은 스트라이커로 놔둬도 돼요. 여기 스트라이커 없죠? 놔둬도 돼요. 본인이 감독 아니에요. 본인이 한번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루카스 모우라는 제가 만약 감독이라면은 때에 따라서는 갑작스럽게 변형 전술로 스트라이커로 최전방에 놔둬서 수비 뒷공간을 침투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녹사빙수님 추천 좋지요. 아, 추천 감사합니다, 녹빙님. 골 결정력이 조금 아쉽네요, 77. 이런 애들은 최대한 가까이 가서 정확하게 정교하게 슛을 노려줘야 됩니다. 슈퍼 84, 중거리 슛 78, 위치 선정 83, 발리 슛 75, 페널티킥 80, 짧은 패스 82, 크로스 80, 드리블 92, 볼 컨트롤 86, 민첩성이 99. 야, 이거는 야 몰래 핸드폰 하다가 어머니 아빠클이 딱 하면은 바로 이제 핸드폰 끄고 얘 자는 척 할 수가 있는 정도 레벨. 밸런스가 94고요 반응속도 80. 아, 상당히 체감이 좋아 보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약간 옛날에 아론 레논 선수 비슷하게 그런 느낌처럼. 예, 기대가 된대요. 침착성 84, 오케이 알았어요. 딱 보면은 스피드가 매우 좋고 드리블 매우 좋아요. 이런 애들은 연계 플레이보다도 그냥 너 빠르지? 그럼 빨리 가서 너 배달해줘,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 예, 메뉴점 멀티골 모으라. 아, 예, 지금 날라당기죠. 예, 근데 손흥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요, 루카스 모우라는요 나와있는 포지션대로 RWLW 즉 공격진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윙어로서 말이죠. 그러다가 자, 깜짝 후반전에서 스트라이커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왜 친추를 안 줬죠? 누구야, 아까 친추 줬다면서. 자, 친추를 빨리 주세요. 이러면은 시간 가잖아요 지금. 네, 저는 좀 바쁘고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유튜브로 보실 분들도 그렇고 좀 기다린단 말이에요. 자, 빨리 해주세요. 아니, 아까 아이디어, 아, 패스, 아,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자, 저는 분명히 아이디를 말씀드렸고, 왼쪽이라고도 말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요. 아, 어쩔 수 없어요. 자, 지금 다시 한번, 네, 게임 보세요. 예, 이 아이디에요. 네. 작으면 나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 내가. 돋보기 줄 수가 없어요. 네. 자, 아무튼, 자, 제가 리뷰 한번 하면서 이 다음 경기에는 준비하세요. 그리고 바로 초대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0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이 아이디 친추하시고, 제 아이디는 아니지만 이 아이디 꼭 친추하시고 초대를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모바일로 보시니까 그렇죠? 모바일 말고 지금, 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우주님이 좀 알려주세요. 자, 루카스 모우라 스페셜 컨텐츠, 아, 스페셜 레전드 선수 체감 리뷰 시작합니다. 이 모우라는 장점이 드리블과, 그렇죠, 드리블과 스피드가 장점이기 때문에. 나이스, 오케이. 네. 자, 일단 모으라. 네. 네. 좀 땅땅하네요. 예, 키가. 그렇죠. 네. 모으라. 아, 나이스인가요? 자, 찔러준 패스. 하지만 없어야 되겠지? 아, 나이스. 이렇게도 골 넣을 수 있다라는 거. 약간 아론 레논 느낌이 드네요. 에마뉘엘 푸띠. 마르셀 드사이. 드사이.
그치. 상대방이 세미 프로 2부였나요?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깨드리겠습니다. 오. 자, 모으라는 강제적으로도 이렇게, 그렇지, 수비가 다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아, 나이스 패스예요. 아, 빨라요. 좋아요. 네, 갑니다. 모으라입니다. 모으라. 자, 모으라. 아, 제끼고요. 슈팅. 아, 케인 옵사이드? 아, 야, 방금 잘 제끼고 잘 각도 열어서 때렸었는데. 모으라의 어떤 그 체감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아, 야야야야야, 이거, 오, 야, 이거 버티네, 이거. 오, 좋아요. 모으라, 모으라입니다. 모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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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으라 슈팅! 아, 왼발은 좀 약발이죠. 오른발 잡이긴 한데, 어. 모으라 인터셉트 당했어요. 어, 야, 뭐해? 아이씨. 적절한 타이밍. 아이씨, 컷, 오케이, 땡큐. 반대 준다. 오케이. 무조건 그쪽 준다. 이제 아, 저 간다 간다 간다. 준다 준다. 역시나. 땡큐. 아, 앙리를 잡아야 돼요. 된 거야. 아, 아, 안 돼. 준다. 아, 자, 위험합니다. 아,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모으라, 내가 찢어버리겠어. 일단 루카스 모으라가 개인 돌파 드리블로 슈팅까지도 아까 갔었고요. 그러니까 루카스 모우라는 뭐 패스를 뭐 롱패스 찔러주고 이런 걸로 가면 안 되고 혼자서 약간 해집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렇죠. 아아아아아 모우라 들어가는 걸 보고 찔러줬었는데 그런 식으로 약간 써줘야 좀 맞습니다. 조율할 줄 안다라는 표현은 모우라와 상당히 거리가 먼 표현이에요. 조율을 몰라 얘가. 그래서 약간 얘는 어, 위험하다. 어, 아, 아, 이게 들어가네요. 네, 괜찮아요, 뭐. 자, 빨리 넘겼으면 좋겠네요. 상대 뭐 푸티 굴리트 하나도 겁 안 납니다. 네. 저는 명장이니까 자신있게 나만의 축구를 하면 되는 거야. 예. 트리피어. 뎀벨레. 어디 갔어 모우라? 아, 모우라 있다. 루카스 모우라. 자, 측면에 있어야 될 모우라인데요. 네. 자, 주고 들어갈게요. 다시 한번 모우라입니다. 다시 한번 패스하고요. 모우라 받고 슈팅! 골 들어갑니다. 야, 루카스 모우라의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골 결정력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 네, 지금 가마차기로 골을 넣었었는데요. 자, 네, 정말 말 그대로 기습적인 슈팅을 때려봤었는데 잘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모우라는 연계형, 아니 그러니까 패스형 연계가 있고 돌파형 연계가 있는데 이렇게 돌파를 해주면서 연계해야 돼요. 패스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이렇게 그걸 들어오면서, 아, 까비, 내가 잘 좀 한때뻔 좀 늦었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회집고 그러면서 이제 공간 생겼을 때 그때서야 땡큐. 오케이,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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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아, 내놔. 아유, 까비. 아, 내건데. 땡큐. 오케이, 이럼 내거지. 그렇지, 나이스 컷. 오케이, 잠시만요. 네. 어. 자, 에릭센 보세요. 자, 모우라는 패스가 솔직히 안좋아요. 자, 들어간 선수 있죠. 케인 비었어, 케인 비었어. 오케이. 아, 나이스. 이런 거는 괜찮지. 케인, 케인. 아, 아, 죄송합니다. 아, 나. 아, 잘 봤는데. 아, 까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경합이 없을 만한 그런 패스. 확실한 거는 좀 찔러줄 만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이거를 제끼고 패스가 들어가? 뭐 이런 거는. 어,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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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앞에 가는 애한테 줄라 했는데. 그래서 나이스. 모으라 쪽. 모라입니다. 모라, 모라, 모라. 다시 한번, 네. 차분하게. 모라 여기 있어요. 모라입니다. 모라 살짝 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모라. 아, 패스 왜 이래? 아, 발 밑으로 줘야지. 괜찮아요, 여러분들. 내가 보여드릴게요 또.
자, 모우라가 볼 잡는 그 순간이 오기를 바라면서 자 압박해줍니다. 계속 컷! 아 됐다. 자 모우라 출발한다. 자 델리알리가 주고요. 루카스 모우라 네 아 모우라 네 모우라 모우라 아씨 네 약간 피지컬적인 부분은 몸싸움에서는 그렇게 좀 뛰어나진 않았던 걸로. 저런 걸 돌파하는 거는 거의 제가 어떤 애들한테 느껴봤냐면 호나우두? 아니요 카를로스 이런 애들. 손흥민 네, 가운데로 해리케인 네, 자 들어가게 하고 모우라 들어갑니다. 자 모우라 네 아 애들이 많이 붙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가죠. 돌아가주고 그렇죠 하나 침투를 아, 시켜놓고 그렇지 괜찮아 침착하게 뺏기지만 안 돼요. 뺏기지만 자 비었어 알리 슈팅 아 오뚜기 컵피자 요거 맛있네요. 아 그래요? 양이 별로 없다던데. 어 다시 한번 모으랍니다. 그렇죠 네 제꼈어요. 모으랍니다. 모으라요 아 아깝습니다. 자 모우라를 지금 윙어로 써보고 있는데 어, 일단은 드리블이나 체감 같은 거는 좀 나쁘진 않는데 이 키가 작다 보니까 어, 빠른 공과 좀 약간 애매하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차분하게 자 한 번 더 모우라 시프트 한번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델리 알리 측면으로 모우라 네 좋아요. 모우라입니다. 모우라 그렇죠 네 모우라 아 살짝 그렇지 살리면 되는 거야. 모우라 다시 한번 열렸어요. 슈팅 꽉 어 뭐야 아 골이 아닌가봐. 아 괜찮아. 자 여기서 약간 모우라를 스트라이커로도 한번 쓸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가 매우 빠르죠. 그럼 얘는 침투에도 너무 좋아요. 수비라인 압박하고 넓은 지역으로 자 이렇게 얘는 그러면 교체를 해줘야겠죠. 케인은 뭐 라멜 아 라멜라로 뭐 하죠. 예 이렇게 자 루카스 모우라를 스트라이커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뭐라 약간 전라도 사투리 같네. 뭐라오 왜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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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였다오 왜라오 뭐라오 했어라오 띄어올린 패스 잘 전달됩니다. 아주 좋은 패스입니다. 그래라오 뭐라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데니로스 내놔 그렇지 네 좋아요. 자 모우라 자 출발 그렇지 모우라 아 야 아깝다 이거 모우라가 이거는 침투하잖아요. 이거 진짜 어마무시할 겁니다 여러분들. 아 나이스인데 아이 까비 와, 뻔하거든요. 네 상대방 패스가 그렇지 이런거 까야돼. 그렇지 됐어 뺏어낸거예요 아이 붙어야지 그렇지 야 가가 출발해 그렇지 가가 라멜라 뛰어 앞에 모우라가 지금 가요. 아 아깝이 아 크톡해줄걸. 아 그러면은 아 이게 살짝 감겨서 안들어가네. 아 로즈는 1카도 좋네. 나이스 컷. 자 모우라가 한번더 체면 살릴 수 있는 그렇지 네 그런 상황 한번 보자고요. 자 살짝 내주고요. 자 델리알리 자 주고 들어가요. 그렇죠 네 모우라 그렇죠 나이스 패스 받 아 아 모우라는 연계는 아니야. 야 가 모우라 가 아 급했다 아 모우라가 어 비싸지 않은 이유가 좀 드러난과 동시에 어 제가 봤을 때는 모우라 선수는요 제가 좀 포장할 생각은 없는데 예 부족합니다. 패스나 약간 다 해보면 알아요. 패스나 아니면은 뭐 피지컬이나 뭐 물론 누군가는 뭐 네가 잘못해놓고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루카스 모우라 쓸 바야 다른 애 뭐 윌리안이나 이런 애들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빠르긴 빨라서 상당히 괜찮아요. 네.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그 진영을 헤집어놓고 드리블에 자신 있는 분들이 모우라 쓰면 상당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띠링띠링 해놓으시고 명장의 게임 영상 최대한 스피드하게 즐거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채널 고정.